한 번은 제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슥 다가갔는데 저한테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인데. 그런 진짜로. 말은. 근데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치. 아니, 까졌으면 까졌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소름 끼친다고 하니. 놀랬겠다. 자, 그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뭐 이렇게 추울 때였나요? 하여튼 뭐 추워가지고 뭐, 아우, 추워,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툭 건드는데 이게 살며시 이제 다른 데를 건든 거죠, 저를. 어이, 깜짝이야. 아, 소름 끼쳐. 이게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내가 아니, 절대 저 건드렸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지. 느낌이 달랐나 보다. 진짜 상처받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자존심 상하고 이걸 넘어서가지고 약간 빈정상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때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고 발로 찼어요. 아이고. 네, 아니, 맞아, 오빠를 발로 찼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얘왜 이러나 그랬어요, 진짜. 그냥 부엌으로 가버리고. 진짜 막 그냥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울컥해가지고 진짜 막 다시는 내가 시도를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안 하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약간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장문의 이제 깨톡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발정난 여자 마냥. 발정난, 미친 여자 마냥. 뭐 혼자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그때 너무 상처여가지고 울컥하는. 에휴. 마지막은 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동시에 그러면은 진짜 진짜 어제잖아 어제 되게 오랜만에 먼저 이렇게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읽어주고 방송 전날이라 그런가? 방송이 무서웠나 봐. 잠깐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를 합시다. 잠깐만, 마지막 부부 관계. 자, 그러니까. 명분을 만듭시다. 너무 그건데. 약간 진짜.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 정말 그건 말해야 할 얘기가 그렇게 없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요. 분석?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요. 자꾸 뭐를 오빠 티셔츠가 누래서 이거를 왁스에다 뭘 넣어서 락스에다 넣어서 뭘 다시 빨아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럼 이게 신호인가? 락스에다 티셔츠를 여름 반팔찌를 그 신호를 앞으로 줘. 락스로 삶든 뭐 세탁기에도 돌리든 뭘 돌렸을 때 내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네. 정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애로부부에 나오고 나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는. 다 들어. 결국은 나는 마음에 이런 남자, 뭐 아내의 성욕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자, 피하는 남자, 거부하는 남자, 까진 남자. 까진 남자.